궁금증을 다 풀어줄게. 이거 근데 다 말해줘야 돼? 도착! 안녕 징징이들, 잘 지냈어요 그동안? 저는 오늘 이렇게 똥머리랑 안경도 쓰고 편하게 입고 왔어.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저한테 궁금한 질문들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을 받아보면서 내가 해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질문을 몇 개 뽑아봤는데 읽으면서 하나씩 알려줄게요. 언니 플레이리스트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잠깐만 내 핸드폰을 볼게. 내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나는 사실 이렇게 어떤 곡이 듣고 싶어서 한 곡을 검색해서 듣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렇게 테마로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이런 음악을 듣고 싶어, 나는 지금 운동을 가니까 운동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 그런 걸 골라서 한 50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야. 최근에 비가 왔잖아. 난 비에 관련된 음악들이 지금 쫙 있어. 헤이즈님의 비도 오고 그래서, 폴킴님의 비, 스탠딩 에그의 뚝뚝뚝. 사실 최신 곡들은 내가 잘 몰라. 그래서 최신 곡들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추천을 해줘야 돼. 나는 옛날 곡들, 그리고 약간 추억의 음악 이런 걸 듣는 스타일이야. 몸매 관리하는 법 알려주세요. 나는 몸매 관리를 사실 막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조절이 필요할 때는 나도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금씩 조절을 해. 사실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운동을 하는데 요즘 내가 하는 운동은 힙업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이야. 전체적인 부위를 한 번에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한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부위로 넘어가. 이게 뭐 팁이라면 팁이지만 일단 한 군데라도 잘 만들어 놓고, 한 군데라도 좀 빼놓고 그 다음 부위로 넘어가자. 질문이 이게 있어. 쉬는 동안 집에서 뭐 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스크래치 북이라고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면 색깔이 나오는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심심해서 한번 했는데 진짜 목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포기했어. 그거 하나 다 했나? 모르겠어. 근데 시간은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초비랑 유일하게 대화를 해. 나는 초비랑 대화가 되거든. 드라마 캐릭터 중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뭐예요?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캐릭터들은 학생 역할이 더 많았는데 학생 중에도 악역이 많았어. 그래서 그런지 나는 공부의 신의 나연정 캐릭터가 아직 좋아. 왜냐면 일단 어렵고 너무 귀여웠고 대중분들이 가장 사랑해줬던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 캐릭터의 유행어 있잖아, 서방 하는 거, 서방, 그걸 굉장히 그 당시에 정말 유행했어. 여기 토끼 인형이랑 모르겠어. 그냥 항상 했던 캐릭터마다 물론 다 애정이 있지. 다 애정이 가고 너무너무 좋은 캐릭터들인데 그동안에 했던 캐릭터들과는 좀 다른 유일한 나연정 캐릭터가 난 좋은 것 같아. 이게 근데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어? 궁금증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약간 예상했던 질문들이야 지금까지. 좀 새로운 질문들 없나? 그래서 아주 특이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 중에서도 엽떡을 가장 좋아하는데 토마토 냄새 나는 엽떡, 엽떡 맛 나는 토마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이 있어. 이 질문한 사람 플러스 1점. 아주 질문이 신박했어. 재밌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 토마토 냄새 나는 엽떡, 엽떡 맛 나는 토마토. 그렇다면 나는 엽떡만 나는 토마토. 나는 엽떡의 맛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맛이 나는 토마토라면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 근데 토마토 냄새 나는 엽떡? 이거 조금 상상이 안 가. 거울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하는데 요즘 진짜 드는 생각이 있어. 여드름이 여기도 났네? 이런 질문이 있어. 언니가 연예인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반대는 안 하셨나요? 이런 말 처음 하는 것 같아 지금. 연예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빠가 신문을 보시다가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데 무슨 컨테스트에 참여해보라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추천을 해줬어 나한테. 내가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줬어. 언니 손 크기 궁금해요. 손 크기? 내가 손이 좀 큰 편이긴 해. 여러분이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손 크기를 재보려고 자를 갖고 왔어. 손 크기 재본 적 있어요? 손 크기 누가 재봐? 그치? 저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내가 손 크기를 재줄게. 자, 나는 17cm 조금 넘는 것 같아. 17 지안의 손 크기는 17.5cm! 셀카 찍는 법 알려주세요 하는데 나는 셀카 되게 많이 늘었대. 팬들 내 옛날 인스타 피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옛날 사진들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옛날 사진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 이상하게 찍은 것들 내가 지웠어. 나는 셀카를 잘 찍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 사실 별거 없지. 진짜 별거 없어. 알려줄게 없네. 준비물은 얼굴인 거죠? 아니야, 준비물은 어플이야. 어플로 찍으면 다 이뻐. 옷 취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굉장히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해. 나는 트레이닝복, 집에 트레이닝복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편한, 되게 넓은 바지를 좋아하고 청바지 안 입은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지연 언니는 화장 어떻게 하시나요? 올해 대학생이 됐는데 화장 초보라 잘 되지 않아요. 언니만의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내가 뭐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배워보지도 않았고 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팩트들 많잖아요. 일단 팩트를 두들겨. 막 두들겨 그냥. 그 다음에 나는 눈썹을 먼저 그리지. 나는 근데 눈썹을 좀 얇은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눈썹이 얼굴의 인상을 가장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 눈썹을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일자 눈썹도 해봤고 이렇게 동그란 눈썹도 해봤고 갈매기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한 눈썹도 해봤는데 나는 지금의 이 눈썹이 이 눈썹 모양이 가장 잘 어울려. 이걸 뭐라 그래? 예뻐. 이렇게 해서 팬분들이 나한테 질문해준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는데 해봤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이 궁금증이 해결이 됐나? 나는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어. 정말 특별한 것도 없고 나의 자랑이다. 나는 이렇게 해! 라고 말해줄 만한 게 없어. 정말 별 도움이 안 됐지. 내가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꿀팁이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나한테 계속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서 질문들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대답해줄게. 알겠지? 안녕, 난 이렇게 오늘 촬영을 마칠게. 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안녕, 다음에 만나. 이거 저희 오늘 출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선물 준비했거든요. 진짜? 이게 내 선물이었어? 응. 출근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왜 내 책상 앞에 놓여있네. 설렜잖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지각했는데 지각했지만 오늘 출근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어? 지금 내 뜯어 봐야 이 뜯어 보라고? 응. 뭔데 설레게 립스틱인가? 한 번 더 포장되는데? 이거 직접 포장한 거죠? 응. 명함? 야 진짜 명함. 근데 왜 설레게 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쇼핑백 어디서 났어? 이 쇼핑백도 비싸. 나 참 진짜 이게 선물인 건가?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건가? 드디어 제 명함이 나왔네요. 띠링 띠링. 뭔데? 저번에 한번 당했는데 이걸로 또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이게 약간 리본이 제대로 안 묶여있는 거 보니
약간 스물스물 냄새가 나. 저희 그렇게 맨날 사기만 치지 않아요. 이게 저번 테이프랑 똑같은 건데, 이거. 아, 진짜 냄새나. 일단 포장은 저번이랑 좀 달라. 진짜요? 진짜요? 진짜로? 오, 진짜인가 봐. 진짜인가 봐. 진짜요? 뭔데, 갑자기. 가져갈 거지? 줬다 뺏을 거야?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표정 안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한번 사기를 당해가지고.